이번 맥OS에서 킥은 스팟라이트입니다. 여기서 커맨드 1, 앱 검색하고, 커맨드 2, 파일 검색하고, 커맨드 3, 동작 수행까지. 고나고입니다. 맥 OS 26 베타 설치해봤습니다. 완전 초기 베타라 변화점들이 좀 일관성이 없을 때도 있고 어떤 기능은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게 생기기도 하고 조금 느리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애플리케이션마다 나타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하면서 봐주세요. 다행히 완전 초기 베타치고는 또 별다른 버그 없이 저는 좀 재밌게 쓰고 있습니다. 이번 맥 OS 26 타호는 오히려 디자인보다도 좀 실사용하면서 제가 굉장히 더 매력적으로 느낀 변화점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일단 어떤 변화점들이 있는지 같이 투어 한번 하시죠. 버전업을 하고 부팅을 하자마자 보이는 잠금 화면 시계도 달라졌고 그리고 마우스 커서, 아니 포인터 바뀌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둥글둥글하게 바뀌었어요. 이것도 전반적으로 OS26의 변화가 크고 둥글고 투명하게인 것 같죠? 이 컨셉이 맥 OS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에어팟 연결할 경우 팝업되는 이 UI도 훨씬 귀엽다. 이거 뭔가 더 입체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작업창 크기를 조절할 때도 이전과는 다른 포인터가 나타납니다. 뭔가 양 옆으로 잡아 끌어당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표현하려 하던 걸까요? 상하 달라지고 좌우 양옆으로 당길 때 포인터가 거기에 맞게 바뀝니다. 자, 여기서 첫눈에 딱 보이는 변화는 바로 메뉴바. 여기서도 투명한 메뉴바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번 컨셉 다들 아시잖아요. 디자인은 투명, 시리는 불투명. 그리고 앱 아이콘도 자세히 보면 다 달라졌어요. 특히 휴지통도 너무 귀여운데요. 이번 OS 전반적인 컨셉이 투명인 만큼 맥 OS에서도 여기저기 느껴지는 투명 컨셉인데요. 사실 이게 아이폰에서는 저는 다소 가독성이 좀 떨어진다고 느껴졌거든요. 특히 제어 센터나 알림창의 경우 더더욱 세팅해둔 배경 이미지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예쁜 디자인보다도 아직은 조금 보기엔 불편하다 이런 인상이 더 강했어요. 하지만 여기 맥에서는 오히려 저는 애플의 이 투명 컨셉에 조금 더 동의가 되는 편입니다. 확실히 시각적으로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도 받게 되는 것 같고 불편하지도 않고요. 방금 밝기 조절해봤는데 UI 완전 새롭게 디자인이 됐네요. 위치도 바뀌었고 디자인도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UI라 아직 되게 어색하지만 변경된 밝기 조절, 볼륨 조절 모두 저는 마음에 듭니다. 오히려 중앙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서 화면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세밀한 조절 확인이 가능한 것 같아서 저는 이번 변화점 마음에 듭니다. 이번엔 접근성에서 디스플레이로 한번 진입을 해볼게요. 여기서도 제가 이것저것 세팅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일단 저는 초반에 항상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포인터 크기 조절. 조절은 가능하지만 스타일 변경을 일단 할 수 없고 이 포인터 색상 커스텀은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포인터 색상을 항상 테두리는 블랙 그리고 안쪽의 색상은 화이트로 하는 게 뭔가 좀 편하네요.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이번엔 설정에서 화면 모드 탭으로 진입. 여기서는 전반적인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데 저는 뭐 항상 다크 모드 세팅을 하고 테마도 크게 변경하지 않는 편이긴 하지만 이번에 또 아이콘 위젯 스타일 투명하게 바꾸는 게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전체 인터페이스가 클리어하게 변경이 되는데 이건 안 되겠다. 솔직히 이 투명 아이콘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기기에서도 마찬가지고 뭔가 눈에 쏙쏙 들어오는 맛이 없어서 저는 뭐 맥에서도 투명 아이콘은 패스. 이번에 제어센터 불러볼까요? 유난히 맥에서는 귀여워 보이는데 느낌적인 느낌인가? 이 슬라이더 좀 보세요. 여기서도 큼직하게 바뀐 것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누르면 예쁜 방울이 나타납니다. 슬라이더 잡아당기는 맛이 있어요. 제어센터 편집으로 한번 진입을 해볼게요. 여기서 제어센터에 넣어두고 싶은 위젯 선택. 제어센터에 넣을래? 메뉴바에도 넣을래? 이 옵션 너무 좋은데요? 저는 화면 녹화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제어센터에 화면 녹화를 빼놓고 메뉴바에도 역시 빼놓고 메뉴바에 날씨 정보도 볼 수 있게 꺼내두고 스탑워치, 스크린샷 도구 역시 메뉴바에 추가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아예 꺼내두면 편하겠죠. 접근도 빠르니까. 애초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또 방식도 아주 간단해져서 뭔가 단계를 많이 줄인 느낌이에요. 그렇다 보니 맥에서 제어센터 변화는 아주 마음에 들고 한 줄 평을 하자면 맥 제어센터는 예쁜데 유용하기까지 하다.
그리고 독의 경우 독 자체의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스팟라이트에 들어온 기능들 때문에 이제 앞으로 독을 사용할 일이, 뭔가 독을 불러내서 앱을 실행시키는 그런 일들이 확연히 줄지 않을까? 그래서 독에 대한 사용 방식이 앞으로는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좀 과감하게 되게 불편한 우측 방향으로 독을 설정해놨고요. 크기는 원래 이 정도로 좀 작게 사용하니까 기존 크기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번 변화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거이기도 하면서 제가 현재도 잘 쓰고 앞으로도 잘 쓸 것 같은 스팟라이트입니다. 기존에도 애플리케이션을 찾아 열고 문서 찾고 할 때 단축키로 스팟라이트 불러내서 잘 쓰던 분들은 이번에 더 좋아할 거예요, 저처럼. 스팟라이트를 실행하고 우측 방향키 누르면 이렇게 없던 게 우측에 생깁니다. 순서대로 앱 검색, 파일, 동작, 클립보드예요. 근데 이거는 방향키뿐만 아니라 스팟라이트가 실행된 상태에서 트랙패드에서 포인터를 살짝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타나게 돼요. 게다가 여기 보면 숫자가 보이죠? 각 단축키도 할당이 되어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검색은 커맨드 1, 파일 검색은 커맨드 2, 이런 식으로 숫자 3, 4까지 이용해서 검색하려고 하는 카테고리를 불러내면 정말 간편해요. 1차적으로 분류된 상태에서 검색을 하는 거니까 검색 결과도 그만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유독 이번 스팟라이트 변화를 마음에 들어 하는 이유라면 동작 실행까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스팟라이트에서 단축키 커맨드 3을 누르게 되면 동작, 이 액션 탭이 뜨게 됩니다. 예를 들어 타이머 시작은 스타트 타이머니까 ST, 이렇게 디폴트로 단축어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노트 생성은 create 노트에서 앞글자씩 하나 따서 CN. 물론 이미 지정되어 있는 단축어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해두면 스팟라이트에서 이 단축키만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한 화면에서 실행까지 한 방에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 iMessage에서 문자 보내는 단축어는 저는 한글로 문자로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스팟라이트를 실행하고 바로 여기다가 미리 설정해둔 문자를 입력을 하면 메시지 보내기가 뜨고 내용과 받을 사람만 여기다가 추가로 입력을 하면 끝! 전송! 이렇게 스팟라이트를 활용하는 방식에 익숙해진다면 앞으로 정말 독을 불러낼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리저리 화면 전환하고 앱을 켜고 끄고 이거 켜고 이럴 필요가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변화점 중에 하나가 폴더 커스텀. 색상 태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모티콘을 이용해 좀 더 적극적으로 폴더 꾸미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 폴더를 관리한다면 처음 생성 과정에서부터 이모티콘과 색상 태그를 활용해서 폴더 관리를 좀 하면 아무래도 좋겠죠. 커스터마이즈 폴더로 진입, 여기서 색상과 기호를 선택할 수 있고 하단에 이모지 탭으로 들어가서 이모티콘 하나 선택을 해보면 폴더 한 중간에 떡하니 삽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꾸밀 일이 있을까 싶긴 한데 뭐 웃기기도 하고 확실히 눈에 엄청 띄긴 하죠. 스크린샷, 개인 문서 폴더, 프롬프터, 썸네일, 그리고 효과음 폴더. 애플 인텔리전스의 경우 이전에 제가 소개했던 기능들에서 특별히 더 변화가 있거나 뭐 달라진 건 없으니까 혹시 맥에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어떤 것도 활용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은 저의 이전 리뷰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아, 많이 쓰든 안 쓰든 일단 요거는 세팅을 해두면 좋은 것 같아요. 커맨드 더블 프레스 단축키 이용해서 타이핑 시리 불러내는 거, 그때도 언급했지만 다른 건 모르겠고 시리만이 해줄 수 있는 게 있죠. 굳이 챗GPT보다 나은 점, 온 디바이스로 처리가 필요한 것들은 충분히 시리 단축키 이용해서 타이핑으로 요청할 수 있으니까 뭐 리마인더, 캘린더 일정 넣어달라고 하고 메일 앱 확인해달라고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일정과 관련된 날씨 확인 요청하고 이 정도 한에서는 뭐 사용해볼 만합니다. 실제로도 사용해볼 만하고 또 현재 가능한 것들은 최대한으로 써먹어봐야죠. 이렇게 새로운 OS 변화는 항상 재밌죠. 새로운 기기를 쓰는 그런 신선함이 느껴지니까 더군다나 이번 OS26에서는 그 재미를 더 크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은 재밌게 구경만 하시고 이제 곧 7월이니까 7월 공개 베타 나올 때쯤 버전업 해보세요. 너무 재밌을 거예요. 특히 제가 언급한 스팟라이트, 이 새로운 기능들, 스팟라이트를 새롭게 사용하는 이 방식에 반드시 적응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재미를 크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 얼른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Bye guys!